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보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헌법은 10월 말까지 공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왕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우용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 자, 앞서 한번